바로 어떤 거 오늘의 드세요? 미라클 푸드 아르간 오일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일도 이게 지방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지방을 지방으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일로 오일을 지운다. 알죠, 알죠. 맞아, 아니, 알아요. 화장품 그렇지, 화장품 맞다. 화장품에서도 이게 되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몸에도 그게 적용이 돼요? 네, 이 아르간 오일이 체내에 잘 빠지지 않는 이 지방 독소를 좀 스르륵 빠져나가게 마치 농계 같이 안고 같이. 그리고 이 아르간 오일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인지질, 오메가 3, 6, 7, 9, 토코페롤, 스쿠알렌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좋은 거 스쿠알렌입니다. 스쿠알렌.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맞아요. 네. 우리 몸에서 살균 작용도 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30세 이후부터 몸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원래는 막 많이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끝나는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아르간 오일로 식물성 스쿠알렌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아르간 오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몬드에도 네. 그 오일 성분이 스쿠알렌 성분이 맞아요. 있다고 저희가 듣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먹어봐도 똑똑하다. 되는 거 아닌가요? 아몬드에도 스쿠알렌이 들어있는데 하지만 아르간 오일에 있는 스쿠알렌 함유량이 아몬드보다는 243배 참치보다는 107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러면은 뭐 아르간 오일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네. 굳는 포화지방을 네. 흐르는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 아르간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연어의 46배, 코코넛 오일의 22배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또 코코넛 오일 엄청 먹었잖아요. 그보다 22배라고요? 네. 가글도 하고 막. 아니 근데 비만해질수록 위험해지는 게요, 윤정 씨. 네. 혈관 질환이 또 있어요. 혈관 질환. 그러니까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네. 아니 뭐 진짜 무서운 병인데. 다른 거는 또 사실 뭐 경고도 좀 있고 우리가 조금 눈치챌 수도 있는데 혈관은 그냥 한 방에 막히면 진짜 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럼요. 그럴 때 아르간 오일이 이 혈관의 노폐물을 쫙 빼주는 데 또 도움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임상시험을 하나 봤는데 아르간 오일을 39명 사람들한테 네. 3주 동안 섭취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3.8%가 줄고요. LDL 콜레스테롤도 25.6%가 줄었다고요. 게다가 HDL 콜레스테롤 있죠. 26%가 증가된 게 확인됐더라라는 거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60명의 사람에게 2주 동안 아르간 오일을 섭취하게 했더니 비만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바로 중성지방이 17.5%나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먹어줘야 되겠다.